예,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특별히 오늘부터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방송이 실시간 나가니 유튜브 버퍼링이 생기신 분들은 카톡방에 그 줌 아이디를 올렸으니까 그 치고 들어가면 바로 이제 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또 타주에서 같이 예배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제목이죠. 사실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죽으셔야 될 이 사건을 앞두고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 중에 굉장한 많은 일들과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보니까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이 신약 성경에 가롯인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정을 맡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모든 헌금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가론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굉장히 이 아주 논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니까 맡겼겠죠.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돈을 훔쳐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이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돈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짓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등장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마귀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죠. 평상시 가룟 유다가 돈의 노예로 돼 있는 이런 사람을 보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자, 오늘 이런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보고 네가 나를 팔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도록 회유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지난번까지 계속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돌이켜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절이죠. 21절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분명히 저거 예수를 팔려고 보니까 있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로워서 이야기를 하죠.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누굽니까? 내가 떡을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떡을 입에다 넣어줄 때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들어왔더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처음에는 사단이 생각으로 가지고 이제 넣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그런 욕심과 그리고 사단이 그걸 알고 생각에다가 일단은 딱 쳐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탄이 들어오냐 말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떡을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의지적으로 유다를 완전히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죠? 그냥 생각을 가지고 딱 친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유다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몇 번씩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완전히 흑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누굽니까?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직을 대신 수행하도록 한 언약 잡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수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략가입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전쟁에 작전을 구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수하로 있죠. 요한복음 우리 13장 지난주에 읽었던 거죠. 18절에 보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시편 41편 9절에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 수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을 배반하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같이 모반하여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 시편 41편 9절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알아요. 아히도벨이 떡을 먹는 자가 배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또 성취가 되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8절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 거죠. 결국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꾀할 때 결국 아히도벨의 작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결국 목매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자살하죠. 창자가 태어나서 죽습니다. 이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배역했던,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천사였던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바로 마귀가 되었고 사단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첫 번째 권세자가 사단이고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돌이켜서 세상 편, 마귀 편을 들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니 눈이 바뀌기 시작, 영적인 눈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성과 육신의 눈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인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관계없이 믿게 되죠. 그러나 이 지성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영적인 눈이 캄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성과 지성과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갖다 집어넣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반은 그죠? 압살롬을 꼬드겨서 배반에 들어갔을 때 결국 나중에 한자리 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사단이 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자, 오늘 이 유다가 나간 후에 오늘 예수님이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물어서 십자가 사건을 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지옥의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갖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유다의 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전 인류에게는 참 자유가 오게 되는, 참 평안이 오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친구와 친구, 부부와 부부, 부모와 자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라는 존재, 죄라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쉽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게 계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돌아서는 게 내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있을 때는 고통이거든. 돌아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조직에서, 조직 안에서 사람과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인간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정의와 의로움과 사랑과 뭔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속성을 말합니다. 예,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성이 사람 같아야 됩니다. 사람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돌이켜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죄라 합니다. 불순종을 죄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 유혹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자라야만이 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면 좀 믿음 생활을 그때부터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 임합니까? 저 사람 언제 나에게 돌아설 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속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왜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왜 이게 좋은 관계로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서로 뺏어 먹고 서로 덜 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저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면 그런 게 해소되겠죠.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부모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아준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그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고객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절대 우리를 속이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저 우리를 뺏어먹는다라고 들어갈 때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도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복음만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한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돈독하게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 노릇을 못한다. 이제 이 말이 바로 어쩌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들이 깨질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면 아 뭔가 다르네.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네. 왜 다르냐? 사탄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볼 때 다르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르다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고객들로 하여금 인식이 저 회사는 아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준다. 그 우리 집에 치약이 말이죠.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누가 와서 선전을 하는데 직접 와서 선전을 하더라고. 치약 한국산 치약하고 미국 치약 두 개를 가져놓고 그 뭐 하얗게 된 그 도금된 그 보더니 치약을 가지고 문질러요. 문질렀더니 하얗게 그 왜 그 은색깔로 된 있잖아요. 그거 한국산 치약을 이렇게 했더니 그 은색깔이 그 벗겨져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 그 좋은 그 치약을 갖고 몇 번 해도 이건 안 벗겨져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 이빨이 이 치약을 쓰면은 이빨이 이 에나멜이 벗겨집니다. 근데 이 치약을 쓰면은 절대 벗기지 않습니다. 이게요 입력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치약을 쓰고 있어요. 이 치약을 가지고 한국 갈 때마다 한국산 치약을 안 쓰려고 갖고 갔더니 다음에 갔더니 우리 집에 고향 집에도 똑같은 치약을 써요. 이제 미국 제품이 한국으로 막 들어가니까. 예.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주는 거죠. 신뢰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죠. 끝까지 그 사람들이 나보고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만.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들어간 거예요. 신뢰가. 아, 저거는 돈을 주고 사도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 세상에 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까? 결국은 복음으로만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이후에 계속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줄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곧 지고 주님이 영광 받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같이 계속 다닐 거라만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십자가를 주님 외에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고는 절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내가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소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파멸로 길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셔야만 그제서야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복음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생각하는 게 아, 이거 말고는 안 된다, 나는. 나는 절대 안 된다. 과거에는 나는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오판을 하는 거죠. 그 오판의 결과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똑바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이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가정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교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국가관도 제대로 서는 것이고, 그때부터 군인이 총을 들어야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돈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고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문제 덩어리를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매일 확인하는 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래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섰던 이런 마음의 상태가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으로 또 돌이킵니다. 왜냐? 나는 매일마다 네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 해요.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는 늘 확인하고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게 메시지죠.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구약의 십계명을 줬잖아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들, 신자들, 종교인들 할 것 없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반역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사랑의 반대말이죠. 율법은 사람을 정죄를 시켜서 퍼니시멘트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면 위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에 와서 가늠했잖아요. 유대 율법으로 따지자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면서도 이 여자가 죄인에게 너는 죄 있다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요? 계속 정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데 복음이 없다는 말은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게 마귀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귀 집단이에요. 사탄의 그 조직이라 그랬어요. 복음 없는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이고 마귀 섬기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적지를 못하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상과 유대인들의 사상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하자면 미움, 용서하지 못함. 자, 그러면 미움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았냐 이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뒤에서 수군대고 뒤에서 죽이고 그 자기는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줄 몰라요. 본인은 교회 다니고 제자라고 하는데 불신자를 볼 때 모른다니까. 왜냐?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의 기준이 뭐냐? 성경의 제자의 기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복음의 말씀 속에 내 마음 속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육신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속에 거하게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죠. 말씀을 찾죠. 문제 속에 해결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찾죠. 왜냐? 제자는 그렇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으로 해답을 찾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로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제자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연히 말씀 속에 따라가다 보니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열매가 없냐?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경험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 속에 움직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 훌륭한 거지 인간의 훌륭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영웅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위대하게 보지만 그거 다 지옥행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지옥행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뛰어난 업적과 뛰어난 위대한 이 IQ와 능력을 가졌다. 그건 지성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성과 이성과 그 사람의 사상이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사상과 철학과 학문을 그걸 쫓아가니까 당연히 말씀을 떠나서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말씀 없어도 그런 사람 보면은 굉장한 것처럼 지옥행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 없이 그렇게 가면 지옥행이에요. 이 땅의 영웅들은 예수 없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에 노략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세상에 좋다라는 걸 가지고 미혹시킵니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 나는 이걸 따라가겠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야지. 훌륭한 사람 말을 따라가면 안 되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책이 얼마나 책방에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부흥하냐? 어떻게 하면 애들 교육을 잘 시키냐?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성경 없이 이 다른 거 없이 성경 자체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감동도 시키고 우리를 치유도 시키고 또 우리를 뭐죠? 교훈도 시키고 책망도 시키고 부모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요. 시작의 첫 번째가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죠? 너를 부인해라. 네 갖고 있는 지성, 네 갖고 있는 사상, 네 갖고 있는 훌륭한 업적 그거 부인해라. 그거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못 따라간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왜 헷갈립니까? 왼쪽이 가치가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또 오른쪽도 말씀도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십자가 있어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습니다. 절대 아직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 질병 중에 있다. 절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아직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들고 따르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제자의 기준을 뭐로 가냐? 이방인 불신자니까 불신자의 최고로 가치 덕목이 뭡니까? 나, 내 가족, 내 돈 이것이 최고예요 불신자들. 그랬더니 불신자에게 쓴 누가복음에는 제자의 기준이 뭐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건 뭐죠?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걸 미워합니까? 그 말은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자기 가족이 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불신자 중에 크리스찬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불신자는 뭡니까? 돈이 전부잖아요. 그러고 있다 어느 날 예수 믿으니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네 있는 재산 다 버려야 된다. 그거 다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말은 아니죠. 무소유. 불교에서 말하는 소유하지 않는, 갖지 않는 그런 걸 아는 게죠. 뭘 더 사랑해야 되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재산 있는 거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거 다 버려버리면 뭐 성전 건축 언제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그 사상
그걸 가지고 동시에 갖고 있으니 다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네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소리예요. 불신자조차도 알게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얼마나 물질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물질보다 더 세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될 수 없고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제자는 이런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어땠냐?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던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의미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시초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십자가에 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영원히 배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저주 재앙을 받았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시 뭐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버려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죄인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 맨날 배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의 상태가 말씀 없이 하루 걱정이 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의 이 축복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창조해낼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 뭐 사랑은 나쁠 건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24시간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또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또 넘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는 안 떠난다 생각하죠. 우리의 본질은 떠나요. 사단은 기다렸듯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매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업도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어요. 아까 치약 이야기했죠. 다른 종교 집단이 만들어낸 치약인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꼭 사야 된다. 저는 돈을 줘서도 사야 된다. 왜냐? 제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게 유익이 된다. 에?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지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임한다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해 주고 미워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에요. 그 용서하지 못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에 걸려서 그렇고 밖에서는 아예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랑이 식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가족 간의 사랑은 있지. 자기를 위한 사랑이니까. 그런데 다툼이 있고 분열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안 되는 인간인가를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일이 뭐냐? 육신의 일은 먹고, 입고, 자고, 놀러 가고, 살아가는 모든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그리고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성을 발달시키고, 전부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먹고, 입고, 하는 것만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내 지성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아주 고귀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고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전부 육신의 일이에요. 그건 영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결국은 육체를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소크라테스처럼 높은 지성과 철학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착각하죠. 저 사람은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 사망이라니까요, 사망.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세상의 혼돈 속에 빠져서 진리를 구분 못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부어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영의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 뭡니까?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죄인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냥. 죄도 미워하지만 사람까지 죽여버려요. 복음은 뭐예요? 죄는 미워하죠. 사람은 사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 왜 다툽니까? 율법주의자서 그래요.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 못 시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미 주님이 구약 성경 광야에 다닐 때 이미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다시 말해 죄는 꾸짖 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신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여러분 자녀를 꾸짖을 때 자녀가 잘못했던 죄는 미워하되 사랑까지 미워하면 애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안 살려주니까 나중에 부모를 대드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의 말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은 그건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죠. 사랑이란 뭐죠?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내용과 속성입니다. 이거는 절대 세상에서 지성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의 문명을 발전시켜와도 그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시는 그 의미가 날마다 생각하게 되면은, 야, 은혜 받아보세요. 오늘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보세요. 받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물리치는지 아세요? 우리 요한 1서 5장 16절입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5장 16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을 받는 자들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 하는데 마스크는 껴야 되겠지만 손도 씻어야 되지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는 거죠. 왜 오늘날 정신질병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두려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역할 때부터 찾아온 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사람들이 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주면은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에서 두려움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미 해병대 훈련을 받아서 두려움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귀신이 들어오면 두렵게 돼 있어요. 미 해병대 훈련을 받아서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내 안에 부어서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 선교하면 축복 받으니까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전도 선교를 한다? 마귀가 알아요, 그거를.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뭐 하버드 학문을 가지고 뭐 나사의 높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거. 자, 그래서 세상 살리는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 위에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 위에 그러면 저 위로 눈을 들어서 위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까? 어떤 공간적인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리스도 말씀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는 모든 슬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분냄, 모든 원수 한꺼번에 해결되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고정시키는 거예요. 영어로는 set이라고 해요. set. 내 마음을, my heart를 거기다가 고정시키는 것만이 사랑의 힘, 용서의 힘, 두려움에 쫓아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heart를 예. 고정시키라.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heart가 늘 거기에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의 능력,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사람을 살리면서 산업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살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늘 세팅되고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각 산업 현장, 학교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사람을 전도한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뭐 종이 하나 딱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불신자가 봐도 알아본다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어떤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가지고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 가지고. 율법 가지고는 절대 용서 못 해요. 여러분. 절대 율법주의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왜 세상을 바꿔야 됩니까?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게 세상의 문화와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문화와 지옥의 고통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미워하지 않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런 축복이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달려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적용하여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